잠깐 매달 20만 원씩 꼬박꼬박 보험 넣은 김호구 씨. 40줄에 처음 병원 신세를 졌는데 과연 그 보장금액은? 꼴랑 100만 원이요. 왜 이렇게 실망스러운 겁니까? 제가 뭘 잘못한 겁니까? 보험 손해보지 마세요. 최고의 전문가들이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보험으로 맞춤형 리모델링 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마이보험 체크하세요. 검색창에 마이보험 체크.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또다시 인사드립니다. 목요일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과 대박영선TV. 오늘은 안진걸과 함께하는 박영선과 함께하는 사람 속으로 코너 시작하는 날입니다. 아직은 소개할 때가 안 됐으니까요. 기다리고 계시고 시청하시는 분이 100명이 넘은 이후에 소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예, 어서 오시고요. 어제 저랑 안진걸 소장님 아침 일찍 좀 당황했죠. 우리 황상무 사태 공수처에 고발장을 써서 기자회견을 10시 반에 하기로 했는데 8시 반에 기사가 나왔죠. 사직해가지고. 예, 사의 표명했고. 저희가 고발하는 거 알고 사직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예, 용산에서 사표 수리하겠다라고 보도가 나올 때 저희는 인쇄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급하게 다시 수정을 하고 하루하루가 다이나믹한 대한민국입니다. 특히 총선을 앞두고 이종섭 도주대사도 어제 오늘 아침 새벽에 들어왔습니다. 어제 오후에 귀국시키겠다고 하더니 전격적으로 새벽에 들어왔어요. 새벽 5시에 들어온다고 했더니 나중에 보니까 9시 50분쯤 들어왔는데 정말 매일매일 뉴스가 쏟아지는 하루입니다. 자. 네. 그래서 그래도 어제 우리께 이렇게 박영선 언론위원님 준비해 주신 이렇게 고발장 제가 잘 접수했습니다. 방금 저는 2시 반인데 매불쇼 좀 시간 길어졌고 3시 다 돼서 들었는데 거기서도 황상무를 왜 고발했는지 사임으로 끝일 일이 아니다. 이렇게 비판하는 국민들이나 언론들을 상대로 겁박을 이렇게 무섭게 한다면 민주주의가 죽는 거다. 사람 무서워서 남 비판도 못한다. 특히 남 비판이야 조심해야 되지만 권력 비판은 국민들이 쉽게 해도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야 그게 민주주의인데 이렇게 정말 횟칼로 두 방 찔렸다 이런 식으로 협박하면 어떡하면 그랬더니 다들 응원 많이 하셨는데 우리 박영선 언론형님 기획안 황상무 고발이었고요. 내일은 또 제가 9시 10분에 국민의힘의 최악의 후보 리스트 두 번째를 발표도 하고 이종섭은 즉각 이종섭이 도망갔잖아요. 여러분 도주려잖아요. 이게 송영길 대표는 제 발로 들어왔잖아요. 도주가 없는 거 그런 사람은 빨리 풀어주시고요. 구속하면 안 되는 거였고 이종섭처럼 이렇게 도망가고 권력이 비유를 받으면서 증거를 인멸하고 정황을 짜맞춘 사람 그런 사람들 구속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일 우리 을들의 연대 박창진 사무장님이 내일 또 국회에서 멋지게 이종섭 비판해 주실 겁니다. 예. 서서히 박창진 사무장님이 존재감을 드러내고 네. 있습니다. 아직 소개하기 또 아직도 멀었습니다. 그 우리 박창진 사무장님은 네. 저랑 비슷한 동병상련이지만 또 다른 차원이긴 한데 자 이번 민주당 총선 반드시 이겨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비례대표 선거 방식을 더불어민주연합으로 만들었습니다. 거기서 시민사회 쪽의 후보를 추천을 받기로 했고 그리고 우리 기본소득당과 그리고 진보당들 함께하는 그 당을 만들어서 또 민주당의 더불어민주연합의 후보로 공천을 받기로 해서 다 확정이 됐습니다. 대진이 확정이 됐고 그 과정이 또 많은 국민들의 또 사랑과 관심을 받았었는데요. 그 과정에서 또 용감하게 국회에 가서 입법부에 가서 기회를 갖고 을들과 함께 하겠다라고 했던 땅콩회항의 그리고 조요나와 조양호 일가의 정말 제대로 펀치를 날렸던 우리 박창진 사무장님 그 정의당의 부대표도 하셨었고 정의당의 비례대표 후보로도 나왔었죠. 아, 4년 전에 됐어야 되는데. 네, 네, 네. 어쨌든 네. 정의당을 왜 탈당했는지. 네, 네. 그래서 오늘 편안하게 저랑 승승장구 함께 더불어민주연합에 어쨌든 헛되거나 후보로 못 나온 사람들끼리 또 서로 힘내서 우리 민주당 총선 승리를 위해 함께 뛰자라고 결의를 하며 현장을 다니고 있는데요. 오늘 제가 급하게 또 모셨습니다. 또 흔쾌히 오케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자 이제 소개해도 될까요? 아이 그럼요. 예예. 예. 자 박창진 사무장님을 모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전 대한항공 사무장이었고 을들의 연대라는 네.
그럼 캐치프레이즈 안에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 박창진입니다. 앞으로 더 뭐 이번 국민 비례는 이렇게 됐지만 앞으로 더 활약할 수 있는 박창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지켜봐 주십시오. 와, 정말 대한항공 사태가 언제였죠? 제가 직접 참여돼서 제보도 받고 고발됐는데 2014년이었나요? 12월 5일날 그 예. 사건이 발생했고 박창진 최초 제보를 제가 안진걸 소장님에게 했고 박창진 사무장님이 참여했는데 전화했는데 어떤 간사가 받았어요. 그 간사가 저한테 굉장히 중요한 제보인 것 같은데 팀장님이 직접 받으셔야 될 것 같아요. 포딩해서 제가 사무장님 전화를 또 육성으로 처음 들었습니다. 아주 생생히 기억납니다. 깜짝 놀라셨죠? 아주 아픈 목소리였어요. 아, 그때 너무 고통스럽고 진짜. 아픈 목소리로 전화를 하셨었죠. 조연한테 당했습니다. 유아가 비행기에서 쫓겨났습니다. 스튜어드인데 스튜어드죠? 네, 스튜어디스가 여성분이고 스튜어드인데 네, 네. 그래서 진짜냐? 메모하고 그래서 그게 이제 그날 먼저 세계일보 한겨레 신문에 신문이 나왔고요. 아침에 그래서 전화를 주셨고 근데 보니까 이게 일파만파 퍼지니까 제가 다음 날인가 그 다음 날인가 바로 고발장을 이현욱 변호사님하고 썼어요. 그 고발장은 이현욱 변호사님 썼습니다. 당시에 그 용인정에서 이번에 안타깝게 경선에 떨어지신 분 있잖아요. 이재명 대표님 참모. 방송도 소개 인사드렸었죠. 네, 우리 방송 나와 그분이 네. 고발장 써주셨고 제가 서부지검에서 고발장을 직접 냈던 기억이 생생한데 바로 그 의례 상징, 의대 고통의 상징 우리 박찬희 사무장님. 그러나 고통을 넘어 연대하고 투쟁하자 해서 이제 우리가 만든 단체는 을들의 연대. 연대. 네. 나중에 이 단체 이름은 을들의 비상. 아. 네, 투쟁하고 연대하고 서로 응원하면 을들이 다시 비상하지 않겠느냐. 4년 후에 비상을 합니다. 예. 그리고 개인에게도 4년 전 정의당 미래도 거의 앞섰는데 뒤로 밀리셨죠. 이번에 더불어민주연합 시민사회 미래도 정말 많은 지지를 받았는데 안타깝게 또 뒤로 밀리셨죠. 너무 고통스럽지만 그래도 승승장구세다 만들어가지고 박영선 언론인이 전국을 다니고 계십니다. 정말 대단한 분들입니다. 이 두 분이 지금 마음이 너무 속상하실 텐데 나오 이렇게 웃으면서 나오고 계십니다. 제가 너무 죄송하고 제 능력이 없고 우리 민생 경력 이미 없네요. 아닙니다. 예. 그 저는 이번 이제 비례에 출마하면서 물론 낙선이라고 표현해야 되겠죠. 했지만 2만 명에 가까운 또 시민분들이 저에게 또 투표를 해주시고 야. 이런 거에 정말 용기를 얻었고 아직까지 그 의미를 많이 이게 생각해주고 계시는구나 그런 했습니다. 네, 예. 뭐 어마어마한 사건이었죠. 대한민국의 이제 갑질, 직장 내 갑질이라는 용어 자체가 이게 범죄가 된다라는 것과 과거에는 문화, 관행 뭐 이런 걸로 뭐 CEO, 그다음 사주, 대표 이런 사람들은 밑에 부하 직원들에게 뭘 어떤 행위를 하든 어떤 일을 시키든 사적 노예로 하든 문제가 없고 거기에 적응 못한 직원들이 문제인 것처럼 그랬으나 지금 바뀌었죠. 법도 제도도 다 바뀌었고 문화도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ESG라는 형태로 예. 기업 조직 문화가 잘못되면 회사가 망한다라는 거 트렌드까지 됐는데 그거의 첫 시발점이자 대한민국의 모든 직장 내 조직 문화를 건강하게 바꿔준 조직 문화예요. 건강함이 네, 생산력과 회사의 경영까지 도움을 준답니다. 그렇죠. 이거는 네, 그 맥킨지 보고서에도 분석이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제 뭐 강의하는 청렴 내부특강 강사이기도 하는데 거기 자료에 꼭 있어요. 부당한 불편한 갑질로 인한 회사의 생산성 저하가 68%가 생산성이 줄어든답니다. 그런 갑질이 있는 회사는 그런데서 누가 신나게 일하겠어요. 당연히 그렇죠. 네. 그냥 눈치나 보고 적당히 네. 출근했다 적당히 퇴근하고 네. 네.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그렇죠. 혼안 날라고 아부하고 눈치 보고 그런데는 생산력이나 기술력이 다 기업 경쟁력이 아예 없게 되는 거죠. 예. 창의력이 없게 되는 네. 거죠. 그래서 맞습니다. 직장 갑질이라는 용어 자체를 사실은 만들어내고 해외에는 갑질이라는 용어로 법이 없어요. 대한민국만 있습니다. 예. 그래서 뉴욕타임즈가 갑질은 해외에서는 영어로 번역하면 파워 해레스먼트인데 힘으로 이용한다는 뜻이잖아요. 섹슈얼 해레스먼트가 성희롱이 근데 미국 기자들이 보고 한국의 갑질 박창진 사무장 당 행동은 파워 해리스먼트가 아니라는 거니까 이러면 그 조연아가 그 일가족이 한 짓은 미국에서 말하는 희미로움은 뭐냐면 뭐 예를 들면 살짝 갈군다든지 뭐 당신 오늘 뭐 스타일이 왜 이래? 배치를 한다든지 인사발령으로 네. 보낸다든지 뭐 그런 것도 있고 연봉을 뭐 어떻게 준다든지 네. 이런 거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주 가벼운 파워 해리스먼트는 우리 형님들 전화는 자기가 기분이 안 좋으니까 후배가 딱 인사를 했는데 야, 너 나한테 인사해.
너 나 별로 안 좋아하잖아 뭐 이렇게 이렇게 그 시니컬에 반응하고 막 상사가 그런 거 많이 있잖아요. 그런 거 많잖아요. 그게 네. 그 정도인 거예요. 파라레스멘트는 외국에서는. 근데 박재사 원장님은 그 당한 갑질 비행기에서 막 땅콩을 던지고 매뉴얼을 던지고 비번을 대라고 소리를 지르고 그 다음에 무릎을 꿇리고 이제 스튜어디스가 무릎 꿇었잖아요. 그 다음에 결국 가던 비행기를 뒤로 돌려서 내려버렸잖아요. 뉴욕 JFK공항에 내리게 해버렸잖아요. 그리고 미국 그 그래서 16시간을 대기하고 한국에 오니까 오자마자 또 연행하다시 잡아가지고 조사하고. 오, 너무 잘. 거짓, 저기 국토부가 조사할 테니까 거짓말이라고. 네가 다 잘못했다고 거짓말이라고 그러고. 폭언 없었다고 하고. 그래서 조사가 들어왔더니 국토부 옆에 대한항공 간부가 딱 앉아있고. 여모모 상무가. 그거잖아요. 조사 제대로 해. 옆에 내가 보고 있을게. 너 답변 잘해. 국토부 놈도 또 웃긴 놈이죠. 왜 조사하는데 독립적으로 개발 조사하는데 대한항공 간부를 옆에 또 앉혀놓으면. 그때 당시 이게 다 특종으로 제가 사무장님하고 제가 같이 공제하고 한 달, 두 달 계속 단독으로 터뜨렸던 건데요. 뭐, 그러니까 뉴욕타임에서 그래서 갑질을 영어로 그대로 씁니다. 갑질. 재벌을 영어로 J-A-B-O-E-L 뭐 이렇게 쓰는 것처럼 재벌이 미국에는 없으니까요. 갑질을 그대로 G-A-P-J-I-L 딱 쓰고 거기다가 파워레스멘트로는 설명할 수 없는 엄청난 폭력, 폭언, 직장님 뭐 이렇게 딱 영어로 해석을 전하는 겁니다. 뉴욕타임즈 기사 그 지금도 있어요. 같이 들어있는 네. 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아유 지금 생각했는데 이제 10년 지나도 이제 괜찮으세요 말은 이제 그 옛날 이야기처럼 됐어요. 그 트라우마 한 1년은 말도 못했는데. 아 당시에는 진짜 정말 죽을 만큼 힘든 네. 트라우마였고 우리 사회 뭐 아시다시피 기득권하고 싸워서 이기는 경우가 거의 없다 보니까 정말 죽을 만큼 힘들었고 그게 뭐 공권력까지 저는 좀 약간 힘을 부당한 압력을 저에게. 그랬죠. 했죠. 공권력까지 갑질 했죠. 뭐 언론도 마찬가지였고 그 당시에 제 기사를 찾아보면 거의 뭐 99%가 제목이 박창진 허거 뭐 박창진 또 뭐 박창진 뭐 사생활 논란 아, 이런 나중에 피해자에게 이제 피해자를 괴롭히는 네. 보도가 이거 대한항공 작업을 한 거죠. 네, 권력이나 그런 것들이 이제 넘쳐나다 보니까 힘들었고 그때 우리 안진걸 소장님이 정말 힘이 많이 돼 주셨고 지금 또 갑질 얘기를 하셨는데 지난달에 이제 2월 달에 일본에서 두 개의 다큐멘터리가 땅콩 회원과 관련해. 아, 네. 일본에서요? 네, 일본 NHK, 일본 니온 TV가 작년 말부터 이제 다큐멘터리 제작을 해갖고 저랑도 이제 좀 인터뷰를 다시 좀 하고 그래서 왜 이걸 하느냐 했더니 이 사건이 이제 10년이 지나면서 우리 지금 박영선 언론위원장? 위원장? 장관님 아니시고 위원장님께서 언론위원장 네. 아직도 박영선을 헷갈리는 분들 있으신데 그럼 큰일 납니다. 저도 살짝 장관이 나올 뻔했네요. 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한 챕터를 바꿨다. 문화적인 변화를 일으켰다라는 거에서 의미를 두고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이 NHK가 보통 이제 잘 좀 지루한 방송이라는 그런 게 있어서 네. 시청률이 보통 한 3% 나왔었는데 두 배가 넘는 6.7%인가 해서 거의 7%에 가까운 방송이 나오고 니온 TV에서는 2시간짜리 이제 방영이 나갔는데 그게 파장이 엄청 컸나 봐요. 그래서 저한테 SNS 메시지가 일본 분들이 엄청 많이 오셨고 또 제가 니온고가 데키마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좀 일본어로 좀 이제 커뮤니케이션도 좀 하고 그래서 좀 일본인 팬들도 생길 정도였는데 그건 뭐 사담이고 말씀하신 대로 거기서도 갑질 또 재벌 이런 용어들을 그대로 쓰더라고요. 예, 아무래도 우리만의 독특한 문화고 그게 기득권의 어떤 좀 나쁜 병폐의 한 모습이다. 이런 측면으로 들어졌습니다. 예, 영국의 그 옥스퍼드 대사전에도 재벌이 재벌로 들어가 있어요. 갑질은 모르겠는데 재벌하고 민중이 그 말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재벌은 한국만의 독특한 오너를 중심으로 한 자꾸 범죄도 저지르는 기업 집단 이렇게 되어 있고 민중은 이제 피플하고는 좀 더 다른 굉장히 역사의 주체면서 또 백성이면서 또 피지배 계급이면서 이렇게 또 이렇게 민중 민중신학 때문에 한국의 민중신학 때문에 민중 MINJUNG로 아예 등록이 되어 있는데 그렇죠. 우리말에 예, 독특한 왜냐하면 그 민중신학을 그렇죠 피플하고 또 피플이 민중한 비슷하긴 한데 또 다르다고 본 거예요. 외국의 네. 정의란 말이 네. 정의란 말을 해석을 못한다고 하듯이 그렇죠 정하고 사랑이 네. 다 또 네. 다르잖아요. 네. 그래서 네. 보면은 일본에서는 이러더라고요. 이 사건을 나츠 리턴
있고. 아. 땅콩 리턴. 아, 너트 리턴. 너트 리턴. 어. 나츠 히메. 어. 이렇게 이제 이 사건의 주인공을 그렇게 부르시고, 저는 고유 명사로 박창진을 치니까. 나츠 히메는 히메가 공주인가요? 네. 모노노코 히메 할 때, 그쵸? 원령공주니까. 그 아, 땅콩 공주! 야, 정말 창피합니다. 어? 그렇게 이제 고유 명사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이름도 정확하게 알고 이렇게 또 찾아오시고 이런 것들이 참 의미가 있는 것 같고, 돌이켜 생각해 보면 우리 이번에도 뭐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번 선거 나갔을 때도, 비례 후보 나갔을 때도 여전히 많은 분들이 기억해 주시는 게 직장 내 갑질이라든지 또 감정 노동자와 관련된 그 어떤 감정 상위 산재 같은 것도 큰 의미를 줬기 때문에 아직도 많이 기억하고 회자하고 계신 게 아닌가라는. 예. 그러니까 같이 유사미영 후보 아침 그 출근 인사랑 어제는 전현희 후보 그 선거 유세, 지금은 유세가 아니라 이제 인사 다니시는 곳에 가봤는데 많은 분들이 알아보시는 거예요. 어제 봤는데 다 알아보시고 땅콩 하면 그때 다들 박창진이라는 이름이 바로 나오는 거예요. 아니 대한항공 이런 박창진 사무장님 이렇게 이제 얼굴이 좀 변해서 연예인처럼 또 생기시기도 해가지고 못 알아보시긴 하는데, 예전에 그런 보도도 있었어요. 이제 그 쫓겨나가지고 완전 고통 속에 있다가 복귀를 했는데 어느 기자가 일본항 비행기에서 사무장님 이제 복귀했을 때 이렇게 사진 찍어서 그게 막 신문에 나오고 복귀한 박찬진 사무장님. 근데 그때 이제 복귀했는데 또 막 이상한 노선으로 보내지 않았어요? 네, 맞아요. 그래갖고 결국 어쩔 수 없이 또 휴식을 할 수밖에 없나. 그렇죠. 그런 이제 인사권을 이용한 불이익을 주죠. 직장의 인사권을 이용해서 과다한 업무를 배정하거나 본인 업무 외에 다른 걸 주거나. 그래서 제가 이제 원래 지금 국회에 이번에 갔으면 직장 갑질 119 법이라는 걸 만들려고 했는데, 그 법의 가장 핵심이 지금 우리 안진걸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이 기업과 이 노동자 사이에 어떤 다툼이 발생했을 때 그 과오가 드러나기 전까지는 절대 인사권 발동을 하지 마라. 그게 완벽하게 규명이 됐을 때 그 이후에 해라. 보통 이게 이제 압력이 돼서 이 내부 고발이라든지 건전한 이 내부의 목소리들이 나오지 않는 그런 이제 우리 사회의 병폐가 있기 때문에 그걸 좀 막고 싶었는데, 다음번에는 제가 꼭 나가서 국회로 가서 이 법을 조금 묶여놨다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안에 사실은 만들어서 없애야 될 것 같고요. 네, 빨리 하긴 해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비슷한 형태로 공익신고자 제보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공익을 신고해야만 사실은 보호 대상이고 인사발령 배치를 못 받게 하는 건데, 어떤 사안에 따라서는 신고를 하지 않고 안에 직원들과 아니면 노조와 당사자들 간에 어쨌든 회사랑 이야기하고 협상하고 하는 과정에 이런 것들도 필요한 거죠. 그쵸. 사실은 말할 기회들을 오히려 상실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현재 이제 공익제보자법이 되게 그 범위가 맞습니다. 협소하고 인정 범위 자체도 협소하고 또 사기업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많은 자율권을 주기 때문에 굳이 국가가 이걸 관여하지 않는다 이런 이제 개념이 있고, 작년에 였나요? 그 몇 년 동안 이제 그 현대 자동차의 그 뭐야 자동차 자체의 결함에 대한 이제 보고서를 은폐했다는 이유로 내부 고발을 하셨던 분이 한국에서는 뭐 해고 당하시고 뭐 이게 이제 우리 그 공익제보자법에 의해서 보상을 받긴 하셨는데 2억 정도를 받으셨는데 미국에서 거의 200억을 받으셨잖아요. 김강호님, 김강호님. 네, 저도 라디오 방송 같이 하고 있어요. 네. 참여한 데서 의인상도 드리고 그랬었어요. 네, 네. 저도 호루라기 재단에서 같이 활동을 했었는데.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이제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는 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뭐 대개 기득권들이 반대를 그런 기업이 망한다고 그러는데, 그런 법이 있기 때문에 그런 짓을 시도를 잘 안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명제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느끼고, 국회에서 입법권을 가진 분들의 그 권한이 얼마나 큰지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면서 이번 총선도 상당히 중요하다,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주시면 그러니까요. 좋을 것 같습니다. 을들의 희망으로 우리 박찬희 사무장 국회에 들어가고, 윤석열, 김건희, 한동영으로 야무지게 싸우면서 언론 탄압을 분쇄하는 선봉에 박영진, 아니 우리 박영선 언론위원님 들어가셔야 되는 건데, 두 박박 동지가 들어갔어야 되는데 갔으면 아마 박박 기면서 제대로 투쟁했을 텐데 정말 아쉽습니다. 아쉽습니다. 뭐 더불어민주연합이나 조국신당의 비례부님 훌륭한 분들 많지만 저는 다른 건 이 두 분이 들어갔어야 되는데
난 제가 너무 죄송하기도 아니, 하고 본인이 왜 죄송합니까? 심란하기도 아니, 하고 또 새로, 열받기도 또, 하고 아쉽기도 하고 아니, 또 좋은 후보님들이 에이, 또 들어가셔서 잘 하시겠죠. 그 의원님들한테 우리가 괴롭힐 거예요. 똑바로 해라. 이런 법 발의해라. 계속 괴롭히고 계속 국회의원을 잘 쓰는 방법 그렇죠. 잘 쓰도록 에이. 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네. 그래도요. 우리 사무장님 오셔서 나태진님께서 건강 모습은 참 좋네. 힘내시고 꼭 국회 입성하시면 좋겠다. 아, 감사합니다. 예. 대전 야인시대님께서 힘에는 공제 일본어입니다. 맞아요. 맞습니다. 저도 그, 모노노케 힘에, 그, 그 아이들이 본 애니메이션, 엄마, 아빠가 이렇게 어쩔 수 없이 보게 되잖아요. 근데 보다 보면 옛날 초기 일본 애니메이션이 재밌죠. 뜻깊고. 네, 네. 미야자카 히야오 네. 그 지브리. 그분들. 지브리. 네. 스튜디오 지브리. 그래서 힘에는 알았는데 알려주셔서 고맙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반겨주시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예, 네. 박찬재님을 응원합니다. 축복사람께서 그때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아, 레드필님께서, 갑자기 술 훨씬 넘어간 저세상 레벨에 미친 짓이었다. 부패 기득권 투쟁을 짜는 몇 안 되는 귀한 분, 박창진, 이렇게 또 응원 보내주셨고요. 네. 우리 인사이트TV에서도 천사대교님, 바이솔님, 인사이트님 들어오셨습니다. 여러분, 박찬재 사무장님 다 기억나시죠? 예. 그때 근데 아직도 그때 방송이나 언론 다 말 못한 이야기가 많아요. 정말 네. 엄청난 일이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책을 냈지 않습니까? 네. 책 이름이 뭐였죠? 플라이백이라고. 아, 플라이백. 뒤로 나갔다. 검찰 또 서부지검에 수사를 받으러 조사를 받으러 갔는데 옆에서 그 사무장님에게 불리하게 진술하는 거짓 진술한 일종의 그 여승무원 다 승무원들이 다 솔직히 진술했는데 한 분만 약간 좀 회사 측에 뭐라 해 회유인가요? 협박에 속았고 좀 안 좋게 진술한 분이 있었는데 네, 그렇게 보였죠. 해피리면 사무장님 조사받는 옆에 그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뭐야 이거? 그다음에 막 그 옆방 여 땡땡 상무도 막 아니 그래도 뭐냐면 역시 검찰 조사마저도 편안하게 안전하게 조사 못 받게 된 거예요. 사무장님 막 그날 저녁에 저한테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야? 검찰이 대한항공한테 접수된 건가요? 안녕을 이게 어떻게 된 건가요? 차민대는 뭐라고 있는 건가요? 막 우리 그리고 완전 드라마야. 저한테 막 혼냈어요. 사무장님 그건 아닐 텐데 이 검사 놈들 전화해볼게라고 검사한테 내가 막 전했어. 막 고발 조사 받았는데 내가 번호 받아놨거든요. 어떻게 된 겁니까? 왜 그분을 조사받는데 옆에 그 스튜디스가 있고 저쪽에 뭐 여상무가 있고 그렇게 같은 날 같은 장소 같은 시간 조사를 하면 어떡합니까? 맞추시면 얼마나 그분이 상처 큰데? 아 미쳐 자기들이 그걸 몰랐다. 지금 박창진 씨가 그래서 조사를 거부한다건다. 안진걸 팀장이 좀 설득 좀 해달라. 설득 못해요. 지금 검사님들이 지금 망쳐놨잖아요. 아니 그게 압박이 되는 그날 밤에 제가 막 소리도 난리났어요. 검사들한테. 저도 아직 못한 말이 많아요. 이거. 아니 저도 사실은 못한 말이 많이 있는데 우리 세 명이 한꺼번에 우리 세종문화회관 집회 때 같이 자리에 있던 거는 세종문화회관 첫 집회였고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네, 광화문 네. 가면 집회라고. 네. 광화문 가면 집회 때. 그것도 또 우리 노동사의. 그다음에 국회 안에서도 한번 하소하잖아요. 네. 네. 국회. 그러니까 광화문에서도 한번 하고 네. 국회 안에서도 하고 네. 두 번인가 했던 것 같아요. 네. 가면. 그거 뭐죠? 그 가면. 네. 그 영국의 혁명가. 브이포 벤데타에 나오는 사람. 근데 그 사람 이름이 다른 사람인데? 아니 브이포 벤데타에 나오는데 그 가면 이름은 다른 거잖아요. 영국의 그 국왕 암살 시도했던 사람들. 이렇게 웃는 거 뭐더라 이름이 형님 이름 있지 않아요 그 제가 이거 어나니머스에서 어나니머스 상징이기도 한데 네. 저 주인공 이름이 있어요 내가 찾아줄게요 네. 일단 우리 미네수타님께서 안녕하세요 박찬 사무장 응원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엉뚱아님 고맙습니다 이선님께서는 어디 비례요 예. 어디 비례요 제가 박영선 언론이었냐면 민주 더불어민주연합 비례 더불어민주 1차가 한번 통화했는데 2차에서 떨어졌고 안타깝게 우리 그러니까 민주당 더불어민주연합 내에서 민주당 목비례 국민 추천 후보 박창진 사무장님은 더불어민주연합에서 시민 후보 10명 진보당 셋 새진보합 셋 그다음에 시민사회에서 추천 4명 중에 후보였어요. 굉장히 국민투표로만 1, 2등 했는데 예, 현장의 심사가 너무 좀 제대로 보기는 아쉬워서 이게 4명 안에 못 들어온 정말 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예. 왜 안타까운지 제 페북에 쓰여있어요. 쓰여져 있고 여기서 예. 말하기 좀 그렇고 예. 지금. 예. 자 방송 언론 협력 그때 이제 국회 보좌관하면서 우리 사무장 많이 도와줬잖아요. 네. 그 이야기 한번 해주세요. 을지로위원회 위원 활동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대한항공 관련한 이슈가 터지고
이제 임태훈 소장님이 이렇게 소개를 해줬어요. 그래서 민주당 내 을지로 위원회 의원님들 다 만나게 이제 컨택해서 제가 같이 함께 많이, 다녔었던 많이 거였죠. 네. 그래서 민주당 을지로 위원회랑 꼭 함께 손잡고 네. 이 문제를 그 갑을 문제 갑질에 대한 이렇게 준엄한 규탄을 해주면 좋겠다라는 저의 마음도 컸었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잘 안 돼서 정말 죄송한 마음도 아니, 정말 네. 컸고요. 그래서 제가 네. 우리끼리 얘기를 했었지만 그렇죠? 네. 제가 만약 국회를 가서 뭐 민주당에 제가 복당 이번에 신청도 했지만 다시 돌아간다면 을지로 위원회를 좀 맡아서 활동을 하고 싶다라는 네. 얘기를 네. 많이 했었고 네. 물론 낙선을 했지만 앞으로도 그런 기회가 있다 그러면 네. 뭐 네. 우리 위원장님하고 네. 우리가 네. 을지로 위원회 같은 활동을 좀 했으면 좋겠고 아니면 제가 이제 이전에 있던 당에서 비상구라는 노무사님들하고 네, 옛날 정의당의 비상구 왜 자꾸 그 이름을 쓰시죠? 아니 이제 정의당 탈당을 이야기하니까 정의당 탈당을 이야기해야 되니까 자연스럽게 그래서 대한항공 사무장으로 을들의 고통의 상징이 돼서 정의당이 영입을 해가버렸어요 이분을요. 제가 아니 민주당에서 영입을 제가 했어야 저는 되는데 놓쳤어요. 민주당 영입 못하고 전혀 영입해갖고 저는 시민단체를 만들어야겠는데 정당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이제 비상구 활동하더라고요. 네. 저는 민화 을지로위원회 활동을 하고 있었고 이분은 정의당 비상구 활동을 하고 있었고 그때 제가 이분하고 꼭 을들의원들 만들라 그랬는데 사무장님이랑 그 빼고 전국 을살리 운동본부라는 거 만들었어요. 제가요. 그게 지금 한국 중소상인 자영업자 총연합회 됐는데 어쨌든 그 시절이 이제 2014년, 15년, 16년이 흘러가고 그러면 네. 앞으로 을들의 비상구라고 해서 하나 만들어 보시죠. 이름을 새로 만들어야 되겠다. 정의당 비상구가 있으니까 제가 그걸 또 흉내내면 미안하고 네. 을들의 연대. 을들의 연대. 을들의 연대 좋네. 네. 을들의 아우성. 네. 그래서. 아, 네. 을들의 함성. 네. 단체를 하나 만들자고요. 네네. 제 주변이 전부 다 을들인데요. 네. 네. 그래서 다 을들인데요.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신 분들이 제가 안진구 소장님이나 박영선 위원장님한테 받았던 도움처럼 법률적 노무 지원 같은 그런 것도 받을 수 있도록 좀 했으면 좋을 것 같고 이게 또 이제 정신적인 피해도 엄청나거든요. 네, 그래서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이렇게 그 상담도 받으실 수 있는 그런 단체를 하나 만들고자 하고 그게 또 정당 안에서 좀 뿌리를 내렸으면 좋겠다. 민주당에서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선망을 갖고 있습니다. 와. 네. 아니, 그러니까 당대표님 네. 좀 들어주시죠. 아, 충분히 이재명 대표님이 아마 저기 이번에 낙선하셨지만 네. 그런 특별 기구로 당대표 직속으로 만들지 않을까요? 아, 그런 게 있으면 네.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런 아니, 그리고 저는 그때는 몰랐어요. 최근에 알았는데, 민주당 가입을 오래 전에 했었던 거예요. 네. 그 이야기 좀 해주세요. 그 네. 1호기 타고 가셨던, 아. 순환 비행장 가셨던 네. 이야기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2000년이죠? 저기. 남북정상회담. 네, 정상회담. 제1차 정상. 네. DJ와 김정일. 네, 선언 있으실 때, 그때, 순환 그러니까 평양 비행을 이제 대통령 전용기를 제가 타는 승무원이었기 때문에 그때 처음으로 갔고 그때 제가 너무 감동을 받았었어요. 예전에 저희가 이제 국내선 비행 중에 강릉 비행이 있었거든요. 근데 강릉 비행을 강릉 예. 그 편에 관련돼서는 승무원들이 엄청난 보안 교육을 미리 받았어야 됐어요. 아. 그래서 예전에 가스총을 저희가 차고 다녔거든요. 남승무원들이 보안 승무원이 돼서 이유가 이전에 뭐 80년대쯤이었나? 저희 대한항공 비행기가 납치가 돼서 북한으로 아~ 네, 네, 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승무원들이 아마 아직까지 연락이 안 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생존해 계시는데 하여튼 그런 게 있어서 이 항상 그 강릉 비행을 갈 때마다 지도에 북한이 안 나오는 거예요. 명칭이 없어요. 네, 지도는 있는데. 그러다가 이제 제가 그 김대중 대통령님이 남북 정상회담으로 평양 방문할 때 최초로 대한항공 비행기가 북한을 갔었어요. 그 당시에는 순환 그렇죠. 네, 공항이었는데 서해 직항로로 갔잖아요. 이렇게 네. 쭉 바로. 네. 그게 이제 지금 서울에서 넘어가면 저희가 그때는 이제 서울 공항에서 떴었는데 서울 공항에서 이렇게 딱 뜨면은 진짜 시간이 짧거든요. 한 20분? 20분도 안 걸리죠? 네. 서울 개성 평양 바로 앞이잖아요, 사실상. 비행기 딱 떠서 음료 조금 나눠주려고 그러는데 기장님이 딱 기내 방송을 하는 거예요. 네. 손님 여러분, 저희 비행기 곧 평양 순환공항에 착륙하겠습니다. 이러는데 제가 온 몸에 전율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그 운동권 뭐 아니었는데 저는 그게 아니었는데도 정말 이 한민족이었구나 이렇게 가까운 데를 우리가 못 가고 있었구나 했고 평양에 내려서 저희가 이제 그 공항에서 그 당시에는 그 순환공항이 리모트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기다리는데 그 평양 그 보안 요원들 또 공항에 계신 분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아 이렇게 우리가 말도 통하고 얘기도 할 수 있는 분들인데 이렇게 멀리 있었나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그때 제가 감동을 받아서 민주당에 가입을 입당을 했어요. 입당을 했는데 DJ한테 감동 그 다음에 또 이제 저에게 어떤 정치인이 또 입당한 것까지만 얘기하시죠. 하여튼 중간에 네. 제가 또 엄청난 실망을 하는 바람에 갑질을 당하면서 잠시 네. 이제 탈당을 했다가 그 사이에 이제 정치적 활동의 길을 이제 들어서면서 우리 안진걸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당에 잠깐 몸담았고 그 당을 나온 지도 3년이 돼갑니다. 3년. 근데 그건 궁금하시는 것 같아요. 네. 우리 한창민 3인당 대표님, 전호선 3인당 사무총장님 이 마지막에 대부분 막 탈당했잖아요. 제가 먼저 그 전에 네. 약간 더 네. 한 그룹이 나간 거잖아요. 제가 먼저 저기 당 대표까지 했는데 안타깝게 떨어지고 다음에 대선 때 심상정 후에 독주를 반대한 뭐지 마지막까지 그 뭐라 완주를 반대했다. 윤석열 막아야 되지 않겠냐. 네, 이재명하고 타협을 하자 했는데 그게 거절되면서 나오신 거고. 네, 그렇죠. 그 이야기 좀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처음에는 솔직히 심상정 대선 후보가 출마하는 게 맞지 않다라는 의견을 냈었고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 여러 가지 아시겠지만 새로운 세대의 전환도 필요하고 그 당에서도 변화의 물결이 필요하다 뭐 이런 게 있었고 그래서 이제 그 과정에서 좀 논의가 있었어요. 본인을 지지해달라라고 하는 논의 과정에서 그럼 당신이 어떤 걸 할 거냐 나는 구태한 방식으로는 지지할 수 없다라고 했을 때 새로운 이제 진보 그러니까 그 정의당이 미래의 자산을 만들고자 한다. 그래서 연대에 일로 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뭐 아시다시피 지난 몇 년간 그 정의당은 계속 절체절명의 위기들이 있었고 그렇죠. 국민들로부터 심판 안에 심판을 받고 신뢰를 못 받고 있는 그런 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본인이 말씀하신 대로 하실 줄 알고 뭐 동의 아니 동의를 했는데. 이 연대 과정에서 제일 그 이재명 대표가 우리 뭐죠? 합당이 아니라 뭐 아 저기 후보 단일 후보 단일 연합 그렇죠. 정책연합계 후보 단일 네, 그걸 첫 그 토론회에서 제안을 했는데 단칼에 거절을 하셨잖아요. 네. 그때 이제 제가 유일하게 내부에서 비판을 했었고 그때 이제 엉뚱하게 또 안철수 후보하고 그 당시에는까지는 후보였어요. 그래서 그 후보하고 뭐 연대를 하겠다 이래서 그것도 제가 이제 비판을 하면서 이 노선이 맞지 않다. 이게 당원들도 원하지 않고 다수 국민들도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서 미래의 정치적인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그 기회마저도 상실시키는 그런 과정에 있다라고 해서 제가 이제 내부에 강력한 안티 세력이 되는 바람에 집중 공격을 받고 포탄과 상처를 안고 아 이렇다 그러면 뭐 아시다시피 정치 정당이라는 건 이 어떤 신념과 가치의 어떤 동일한 어떤 지점에서 이걸 펼치기 위해서 또 이걸 통해서 다수의 삶을 바꾸기 위해서 이렇게 나온 건데 이게 방향성이 전혀 맞지 않다 보니까 그렇다 그러면 이거는 내가 동의할 수 없다. 그래서 그 지난 뭐 대선에서 정의당이 여전히 뭐 청년 의제, 여성 의제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그건 물론 중요합니다. 저도 여성이 90%인 회사를 다녔고 우리 안진걸 소장님 잘 아시겠지만 제가 노조 만들어서 제1호로 했던 일이 여성무원들의 그 생리휴가권 보장을 위해서 고용노동부에 고소고발을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배임 혐의로 회장이 뭐 기소도 되고 그걸로 인해서 그 제도가 바뀌고 물론 제도는 있었지만 그걸 그 실행을 했어요. 안 했던데 바로 그 다음날 실행을 하니까 만들고 지금은 제가 얼마 전에도 전화를 받았는데 사무장님 이후로 지금은 전화만 하면 바로 생리휴가를 준다는 거죠. 이런 그런 변화가 있었는데 저는 이제 그 의제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정당이 특히 대선을 나가서 해야 될 것은 뭐
다른 여러 의제들, 국민들의 삶을 바꾸겠다는 큰 틀에서 바꿔야 되는 문제들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작은 정책들은 뭐 정책집에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비전을 보여주고 이끌 것인가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 좀 제가 고민을 많이 했고, 그래서 도저히 내부를 개혁해보고자 했으나 개혁이 안 되고 그 오히려 제가 이상한 사람이 되는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그렇다 그러면 이 흐름으로 가겠다 그러면 당신들은 가시라, 나는 다른 길에서 찾겠다, 그래서 이제 별별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더 자세한 얘기나 또 더 심한 얘기를 듣고 싶으면 개별적으로 DM을 주시면 페이스북에도 이게 그때 고민 페이스북 올려놓으셨잖아요. 네, 근데 강력한 제가 이제 성명서를 많이 발표했고, 그걸 아마 그게 그 당시에 그 리트윗이 있죠. 네, 그게 좋아요나 트윗이 많이 공유 했죠. 공유가 네, 엄청 됐었어요. 한 1000회 가까이 됐던 것 같아요. 박정진 사무장님 말씀대로 후보 단위가 됐다면, 그래도 윤석열 이 악마 같은 정권 막을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드네요. 근데 한편은 또 정의당은 정의당대로 우리는 또 민주당이니까 완주했다는 분들의 고민도 존중하지만 이런 진한 아쉬움이 남는 게. 네, 그렇죠. 윤석열이 지금 이렇게 개판을 치니까. 근데 당시 또 심 대표 화제가 된 게 있었잖아요. 누가 기자들인가 시민들이 윤석열 꼭 막아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니까 꼭 왜 안 돼야 된다고 생각하냐. 그쵸, 그쵸. 뭐 이제 네, 그런 말들을 많이 그런 했었죠. 그런 말들도 했기 때문에 더더욱 충격이 있는 거죠. 그런 것도 있었고 뭐, 하여튼 확정적인 이제 뭐 그 당시 이재명 후보에 대한 뭐 어떤 범죄 혐의라든지 이걸 확정적으로 얘기하는 그런 거에서 그런 거에 있어서 대장동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도 본인이 공부가 안 됐는데 어설프게 지적을 하더라고요. 대장동은 사실은 심상정 대표나 의원이나 정의당이 옹호했어야 될 이슈예요. 민간이 그냥 1조 2조고 다 가져가는 것을 그래도 어떻게든 길을 써고 5,503억을 공익완수한 건데 왜 그밖에 못했냐라고 지적은 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범죄는 아니다고 얘기하죠. 대신에 우리 당은 더 많이 환수할 보관이 있다 이랬으면 되는데 네. 굉장히 막 범죄인 것처럼 네네네. 따졌어요. 저도 되게 실망했어요. 그것은 그 이제 뭐 단어나 말의 내용을 떠나서 진보의 가치를 우리가 좀 더 공정하고 상식적이고 이런 거에 두지 않습니까? 그렇다 그러면 무죄의 원칙이라든지 우리가 맞습니다. 아직 드러나 과오가 확실하지 않은 이 상황에 있어서 취해야 할 태도가 있는데, 그때 이제 좀 편향적으로 간 게 왜 갔을까라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되면서 아쉬움이 컸죠. 그게 또 국민적 비판이 커서 그 점에서 또 내부에서 이제 제가 또 다른 소리를 하는 바람에 또 공격을 좀 많이 받고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아이고. 그래서 이제 뭐 그러면서 그 얘기는 할 수밖에 없게 된 거죠. 네, 그 얘기는 이제 오늘로 종지를 찍고 더 이상 안 하는 걸로 아니, 하고. 왜 저기 탈당했지? 네. 민주당 비례 신청했잖아. 궁금해하는 분들이 실제로 많이 있었으니까 아, 내부적으로 정의당에 대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비판을 실망하는 부분들을 안에서 엄청 애친 거예요. 여러 가지 문제점. 뭐 예를 들면 구체적으로 그냥 여기까지 유호정 의원이 문제가 많다. 그 정치 활동의 내용에 그 지역 엄청 하신 거예요. 근데 안 받아들인 거죠, 정의당에서. 결국 정의당 결국 당했잖아요. 그래놓고는 무슨 급진주자처럼 막 행사하더니 누나도 없이 있죠. 이준석하고 아 지금 이준석 손 잡았죠. 손 잡고 사진 나왔죠. 네. 두 분이 그러니까 그 당이 된 거잖아요. 그 당이 심지어 아유 저희들 입만 해봐야 저희들 그러니까. 입이 이준석의 정치가 뭡니까? 세대 남녀 갈라치기로 자기 정치를 그렇게 해온 정치에 네. 어떻게 약자들 혐오하고 예, 조롱하고 어떻게 비꼬고 거기에 정의당 출신 의원이 함께할 수 있는지 저는 납득이 되지도 않고요. 네, 노회찬 정신이나 노회찬 의원 언급은 잘 다시는 안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노회찬 초대 보좌관이기 네네. 때문에 그런 말 할 네. 수가 있죠. 네. 제가 이제 박영선 위원장님하고 참 공통점이 있는 게 그 정당에 왜 갔냐라고 또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제가 갔던 갈 수밖에 없었던 거는 당시 이제 노회찬 의원님이 거의 유일하게 저에게 정말 손을 내밀어 주셨고 공감해 주셨고 아까 네. 일지로 위원회 말씀하셨지만 네, 네. 살짝 좀 멀었었어요. 맞아요. 그 당시에 네. 좀 더 잘 아시겠지만 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정말 우리 민중의 아픔, 을들의 아픔을 다룰 수 있는 이런 공감하는 정치인이 있구나라고 생각해서 제가 호감을 갖고 있었는데 아시다시피 불행한 일이 그해 있었습니다. 네, 바로 예, 네, 그러고 이제 제가 이 절체절명에 있는 그러니까 정의당이라는 포지션이
민주당과 그 이전의 관계에서는 적대적인 관계가 아니라 민주당이 못하는 부분을 더 이끌어갈 수 있는 견인하죠. 네. 선명하게 견인하는 네. 뭐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무상급식이라든지 네. 이런 진보적인 의제를 앞서서 외치고 민주당이 또 따라올 수도 있는 부분도 만들 수 있는 그런 이제 뭐랄까 서로 협업하는 협업이라는 게 우리가 정말 서로 힘을 합쳐서 더 좋은 상승 효과를 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작용을 한다라고 생각했고 그때 이제 손을 내밀어서 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있는 좀 더 왼쪽에 있고 좀 더 진보적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뭐 관념적으로 생각했을 때 단어적으로 선택했을 때 그런 정당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저는 그 결에서 갔던 건데 지금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왜곡되고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바람에 저는 손절이라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고 여전히 그런 가치에서 참 안타까움이 있고 그래서 제가 이제 노희찬 의원님 때문에 그 당에 들어간 거지 뭐 다른 어떤 뭐 어떤 분 아까 얘기하신 그런 분 때문에 간 건 아닙니다. 그런 오해는 말아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아직 제가 이제 박영석 위원장님한테 이게 어떤 뭐라고 동지애 같은 그렇죠. 뭐, 뭐 친구 같은 친정 언누이 같은 그런 이제 들죠. 감정이 우리가 약간 생기는 게 그 공통 분모가 몇 가지가 있어서 그렇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런 얘기는 안 해도 되는 건 다 아니야. 궁금해 하는 거. 우리 항공업계에도 네. 같이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공항공사. 감사를 또 가셔갖고. 그래서 제가 종종 같이 밥도 먹고 했었지요. 힘들 때. 네. 아니, 참 또, 인간성이 좋으셔요. 밥 잘 사주는 누나라는 그 드라마가 있지 않아서 누님은 아니신데 저보다 동생이신데 아 정말 제가 이 정신적인 그 당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할 때 밥 한 끼 사주시면서 정말 힘들어하는 말씀 해주시고 이런 공감하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정치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쌩소리만 한다고 그분들이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럼요. 네. 여러분 우리가 투쟁도 하고 쌩소리도 하는 게 다 사랑과 행복이 넘치는 좋은 세상 만들려고 그러지 막 맨날 싸우기만 하고 맨날 격한 말만 나오면 본인도 세상도 그 주변도 불행합니다. 예. 어쩔 수 없이 지금 잠깐 이거 격한 투쟁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운전 용건 때문에. 하지만 우리까지도 막 거친 사람, 격한 사람, 센스로운 사람 될 필요는 없잖아요. 그쵸? 이제 공익 제보자나 을로서 각과 전쟁의 전면에서 싸우고 있는 사람들은 그 싸움이 끝났어도 끝나지 않은 자기와의 싸움이 그렇죠. 있어요. 끊임없이 여지죠. 근데 이제 저는 이제 페이스북 친구이기도 하는데 가끔 이렇게 고단하고 힘든 삶이 묻어나요. 행간에. 그러면 이제 전화해서 별일 없어요 하고 얼굴 한번 보게 나와요. 이렇게 해서 만나고 했었지요. 왜냐 그때가 네, 이제 네. 한참 제가 정의당 안에서 많은 공격도 받고 네. 뭐 반페미니스트주의자다. 반진보주의자다. 이런 이제 비판을 많이 받을 때였고 그럴 때 이제 정말 알아주시고 큰 의미가 사회적으로 이렇게 소구되실 거다 또 다수 대중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런 이제 힘도 실어주시고 그러셨죠. 그런 힘이 진짜 됐고 저도 이제 그 박영선 위원장님이 또 그런 모습이었지만 노희찬 의원님도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걸 본받고 싶고 그 정신을 이어가고 싶어서 그 진보 정치에 이제 발을 들인 거죠. 또 한 가지를 더 얘기하자면 제가 그래갖고 이제 탈당해서 열심히 사회활동하면서 더불어민주당으로 오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민주당 복당이 됐나요? 복당 신청했고 복당은 이제 한 달 네. 정도 걸린다고. 아, 예, 복당 심사라 이제 옛날에 네. 왜냐하면 그 철새가 더 많아서 그런 분들 때문에 조치가 좀 강화됐어요. 그럼 안 됐어요? 선거 때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민주당이랑 큰 당 있다가 작은 진보정당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것은 평가를 좋게 받아요. 그렇습니까? 이현준 철선 논할 때도 사람들이 인정해 준 게 뭐냐면,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우리 여당에서 야당으로 갔어요, 계속. 야당에서 대부분 권력이나 돈이나 자리 갖고 여당으로 가잖아요. 네네네. 그건 진짜 나쁜 철세고, 좋은 철세는 큰 당에서 작은 당으로, 여당에서 야당으로 간 것은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네네네. 권력과 돈과 명예와 자리를 버리고 간 거니까, 물론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겠지만, 그래서 사무장님 바로 복당될 거예요. 복당되시고. 제가 이제 민주당의 어떤 그 어떤 정치인들을 보면서 이 어떤 뭐 팬심이랄까 이런 게 생겼던 게 아까 말씀 김대중 대통령님 케이스가 있었고 DJ. 제가 이제 뭐 여러분 아까 잠깐 설명했지만
항공사, 특히 대한항공이 예전에는 대통령 전용기를 이제 전적으로 운영을 하는 운행사였어요. 그래서 네. 승무원들 중에 몇 명을 뽑아서 그런 활동을 하는 승무원을 뽑았는데 제가 운 좋게 거기에 이제 엘리트 승무원인 거예요. 같은 승무원이 아니라 좀 뭐 약간... 잘생겨서 그러지. 이거 또 안티 나는 일이 아니에요. 아니, 제가 30년 전에는 괜찮았습니다. 20대 때는. 말씀입니다. 하여튼 그랬는데 두 번째로 제가 큰 감동을 받았던 게 노무현 대통령님이 네. 자이툰 부대. 그게 진짜 파격적이었고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보면 처음에는 좀 되게 반발이 많았지만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우리가 우리 위상에 맞는 국제연대의 무대로 나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저는 그 자이툰 부대 파견기 1호기를 제가 아. 전 세계로 갔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아 이게 우리나라의 국격에 이제 새로운 국면에 접어두는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이 민주당에 대한 팬심이 더 커져서 오랫동안 제가 민주 진보 진영의 정치에 팬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다. 많은 분들이 그걸 잘 모르시니까 왜 제가 저러는 거야? 왜 갑자기 민주 얘기하고 진보 얘기하는 거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의 정치적 소양이나 가치관은 거기 있었다. 예, 원래 근데 저도 이야기 두개 보면 사실 민주당 내 개혁파 을지로위원회랑 굉장히 어울리셨죠. 네. 여러 사정상 민주당 또 사람 잘 못 챙겨 못 알아보면서 정의당 잠깐 가신 거고 고향으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좀 알아봐 달라고 이렇게 피켓을 들고 있습니다. 저요 손도 들고 있고 피켓도 들고 이러고 있습니다. 저요 여기 쓸만한 민주당에 네. 크게 힘을 보탤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요 한 게 네. 그래서 국회의원으로 하고자 비례대표로 이제 네. 나선 거죠. 네. 직접 입법의 현장에서 정치의 현장에서 민들의 고통을 풀어보고자 했던 네. 거죠. 더불어민주연합도 네. 선택한 네. 이유가 그런 것이었고 네. 그렇습니다. 네 아무튼 정말 이분들이 얼마나 민주당과 또 꼭 민주당을 떠나서 범진보개혁 정치 사회운동 세력의 보배 같은 분들입니까? 이렇게 열심히 살아오고 매 시기시마다 정말 전선에서 최전선에서 투쟁하고 온몸으로 부딪히고 그 과정에서 온몸으로 고통을 받기도 하고 온갖 정책과 이슈를 다 해결하고 국정원 불법 댓글 사건도 다 감옥에 보내고 이런 분들입니다. 이번에 민당이 정말 사람 잘못 봐서 투표를 놓쳤지만 보궐선거 때든 또 뭐 무슨 수를 써서든 당내 특별기구든 저는 이분들이 당에서 중용돼야 된다. 또 우리가 조기 대선에서 좋은 정부를 만들면 또 등용돼야 된다. 이런 소망을 이야기해봅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래갖고 이제 두 분이 근데 승승장구 유세단을 만들었잖아요. 그 이야기 우리가 만든 건 아니고요. 네. 우리가 만든 건 그러니까 아니고. 먼저 시스템을 이야기하시죠. 승승장구 유세단이 어떻게 된 거고 두 분이 계속 뭐 유삼룡 우리 둘이만 갔는 느낌이에요. 현재는. 전현희 후보님한테도 갔다가 예, 그 이야기 좀 해주세요. 그 여러분들 잘 아시는 오창석 평론가님이 저한테 이제 먼저 오퍼를 하셨는데 이전에 뭐 이전 총선에도 정청래 의원 의원님께서 이런 걸 만들어서 우리가 뭐 지금 현재 후보는 아니지만 이 민주진보 계열의 민주당을 위한 활동에 힘을 쏟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원 세력으로 우리가 낙담했다고 우리가 떨어졌다고 해서 삐져 있고 우리는 뭐 뒤에 서 있고 이게 아니라 같이 행동하고 더 우리한테도 팬이 있을 수 있으니까 하나라도 힘을 보태자 이래서 그 취지로 말씀을 하셔서 제가 또 박영선 위원장님한테도 아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해서 이제 했고 저희가 효용감을 느꼈던 게 첫 1호로 저희가 유삼룡 후보님 그쵸? 계시고 네, 네. 또 위원장님의 네. 지역이시구단 네, 흑석역으로 흑석, 네. 예, 역으로 갔었는데 정말 반응이 좋더라고요. 혼자 그거 네, 네. 유삼룡 뭐 후보님께서도 그 본인 입으로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오고 아니고가 정말 달랐다라는 네, 말씀을 네. 하셨. 그 전에도 거기서 하셨는데 반응이 조금 근데 이게 판이 바뀌는 과정이기도 해서 그렇긴 네, 하는데 물이 예, 예, 흐름이 바뀌네요. 젊은 친구들이 네. 젊진 않아요 저희가 네. 그렇지만 이렇게 세 명이 이렇게 쫙 서 있으니까 후보도 아니, 힘이 좀 나고 좀 젊어 보여요. 후보도 힘이 나고 그리고 그 선거 지원을 하시는 지역위원회 분들도 훨씬 사기가 사니까 예.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특히 네. 또 민주당 당원분들이나 이런 정치 고관여층에 계신 분들이 우리 박영선 위원장님도 뭐 유튜브 많이 나오시니까 얼굴 알아보시고 요즘에 저도 가장 잘 나가는 분이 박영선 언론인입니다. 저도 이제 좀 알아보시고 이러니까 아 저런 분들이 같이 해? 아 힘을 모으는구나. 저는 또 제 지역이라 네. 동네 분들 중에 또 아는 분들이 있어서 좋기도 했어요. 네. 유지시군요. 아니. 그랬고 또
네. 어제였죠, 저희가 네, 전현희 네. 위원장님 그 성수동에 이제 가서 힘을 보태드렸는데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백직장도 맞대며 났다라고 이 힘이 작은 힘이지만 보태서 더 큰 효과를 낼 것 같고 지금 뭐 물론 앞서 있는 후보도 있고 뭐 근소한 차이의 후보들도 있지만 1%라도 0.1%라도 다 앞설 수 있게 저희가 돕고자 해서 예. 앞으로 이제 전국에 그런 곳곳에 다니실 요청해 주세요. 보시는 생각이고. 선거 캠프에서 박창진, 박영선 그리고 나머지 더 좋은 후보들 떨어졌지만 민주당의 소중한 보물들이 지역에 와서 북적북적 해주면 좋겠다는 분들은 따릉따릉 전화 주십시오. 댓글 남겨주셔도 되고요. 어느 지역으로 와달라라고 하면 서로 하라고 하지 않나요? 제 차로 모시고 다 출동합니다. 예. 제가 기름값, 뭐 밥값 제가 다 내서라도 데리고 갑니다. 네. 아, 그럼 내일 또 구례까지 가시잖아요. 두 분이 실업자인데 제 민생경제연구소나 안진걸팀이나 제가 또 내야죠. 네. 저희는 그저께는 네. 유사명 총장 후보 네. 사무실에서 임센수장하고 방송하고 임센수장도 지금 승승장구 유세다. 아, 네. 임센수 그날 이야기하더라고요. 위원장님도 같이 계시고. 큰 유세다 아니다고 네. 본인 방송에서 네. 근데 아직 또 많은 고통 속에서 계시는데 아무튼 유삼촌 갔는데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이 동네 흑석동에 박영선 언론인 사는 데 안 그래도요 어저께 부산 말로는 어저께 지하철 역에 와갖고요 힘이 큰 힘이 됐어요 뭐 이런 식으로 말하더라고요. 기억하시더라고요. 네. 오늘 또 만났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예. 아무튼 여러분 지금 안진걸TV와 대박영선TV에 가보면요 유삼형 총장님 관련 컨텐츠도 여러 개 올라가 있고 어저께 저희 3인이 주도했던 시민 사심이 수석 황상무 시민 사회 수석이 아니라 시민 사심이 수석 고발 그 사과로 사의 표명과 그것도 억지로 한 거잖아요. 이놈들은 반성도 안 해요, 여러분. 어쩔 수 없이 선거에 참패할까 봐 잠깐 쉬만 한 건데 진짜 엄벌이 필요하다는 그 기자회견 자료 네. 동영상도 올라가 있습니다. 뉴스버스에서도 생방송 해 주셨고 오늘 뉴스버스가 아주 중대한 폭로를 했더라고요. 여러분 꼭 동영상도 봐 주시고요. 뉴스도 봐 주십시오. 그 기자든 민간인이든 참고인이나 피의자를 지 멋대로 선정한 다음에 뭐 핸드폰이나 컴퓨터를 압수하면서 사실은 영장에 법원 판사가 딱 열람이라는 것만 압수해야 되는데 아예 핸드폰이나 컴퓨터에서 모든 정보를 싹 빼가지고 그 개인의 그 영장에 없는 정보들까지 내용까지도 압수해갖고 사생활 침해까지 다 했네. 사생활 침해, 민간인 사찰, 별건별건 수사, 수사까지 직권남용 수십 가지 법률 위반이 있겠네. 이건요 민형사적으로 그렇죠. 이게 오늘 네. 폭로가 됐어요. 아까 뉴스버스에서 이진동 대표랑 박영진 앵커님, 그다음에 조국 신당의 김영현 전 법제장까지 굉장히 막 분노해서 방송하시더라고요. 뉴스버스에서 기사 나와있고 이게 워낙 큰 문제니까 한겨레신문에서 기사를 받아서 쓰더라고요. 이제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자 뉴스타파 뉴스버스 뉴스공장 뉴스삼자 삼자면 해도 그런 일을 하는 거고 우리 대박영선TV 안진걸TV 박창진TV도 있나요? 네 있긴 있습니다만 만들어서 활성화해서 우리 앞으로 같이 방송도 하시죠? 앞으로 열심히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박박 남매가 있고 네. 박예슬 아나운서까지 박박 자매가 있는데 세 분이서 쓰리박 방송도 한번 하시고 3박 2란 방송도 한번 하고 여기서 박예슬 팀이 박장진 팀 저는 박장진 팀을 한번 가볼 테니까 저기 박영선 언론인 계속 이야기해 주십시오. 내일 또 뭐 지역에 와서 후보를 만나면서요. 내일은 권양엽 부모님으로 광주의 만나면서요. 전진숙 후보 하고 네. 구례 곡성에 권양엽 선배님 응원하러 다녀오려고 사방팔방 다니시고 정말 대단하십니다. 아니 네. 평소 좋아하는 분들인데 그래도 경선을 통해서 어쨌든 여성 후보가 이겼잖아요. 광주 전남은 사실은 경선을 통해 여성 후보가 아무리 가산점을 줘도 이기기가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서 그래서 권양엽 후보는 사실은 전략 공천으로 하겠다라고 했는데 갑자기 조중동 조선일보에서 그 뭐 김혜경 여사 김혜경 비서 여사, 보좌 비서관 수행비서라고 하면서 이렇게 폄하하면서 사천이다 특혜다 네, 아, 네, 그 네. 진짜 사기꾼 전혀 사실이 아닌 수행부실장이었고 그리고 당내 활동 이름만 네. 올려놨는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올려놨는. 이분은 민주당의 산 역사였어요. 당직자 30년 하셨고 네, 그렇죠. 여성국 활동하셨고 청와대 인사 균형 인사 비서관을 하셨던 분입니다. 그러니까 당원이었던 당직자가 그다음 국회 김상희 부의장 비서실장을 했고 임기가 끝나서 나와서 당연히 민주당 선거에 대선에 기여를 하기 위해 캠프에 결합을 했는데 김혜경
이재명 대표 부인의 사적 무슨 그 비서인 것처럼 그 사적 비서를 사천했다라는 네, 용어로 이렇게 폄하하는 거죠. 그 역할을 이제. 그랬는데 진짜 가짜 뉴스예요. 네, 가짜예요, 가짜. 그 역할을 하지도 않았으니까. 그 권양엽 후보님이 전략 공천을 했는데 아, 나 그냥 경선하겠다라고 네, 선언하고 경선했는데 이겼어요. 네, 이기셨죠. 네. 그래서 너무 고맙고 감사한 결정을 해주시고 또 당원들이 또 판단해 주시잖아요. 그렇게 국민들도 판단해 주시겠죠. 네, 응원 가려고 먼 곳이지만 다행히 그 방송법 위반할 때 이정현을 이기고 있는 걸로 나오던데요. 방송법 위반이면 이정현 아니 이겼죠. 이미 방송법 위반을 이겼습니다. 아니 이정현하고 지금 네. 선거 하잖아요. 예. 본선 이번에 붙는 예. 이정현 아시죠, 여러분? 네. 이제 박근혜 앞잡이로 막 캠프에서 빡전화했던 그게 비하면 황상무는 감옥 진짜 오래 가야 됩니다. 이정현은 유죄 선고 났는데 감옥은 안 갔거든요, 그걸로. 네. 그냥 별 유죄 선고만 난 거잖아요. 근데 황상무는 훨씬 더 무섭게 협박했으니까 방송법 위반 확실하다. 근데 박창진 TV가 안 나와요. 뭘로 쳐야 채널로. 돼요? 채널로. 박창진 채널? 아니, 박창진 치고 채널로 검색하십니다. 박창진을 친 다음에 검색 필터에 장윤선의 취재변이 좀 나와요. 네. 채널 찾기가 어렵구나. 아, 이런 게 있군요. 그냥 이름을 바꾸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 박창진 사무장 땅콩해양. 땅콩해양으로 찾아요. 박창진도 있는데 밑에 이것도 있는데요. 그건 옛날 거고요. 옛날 거고 하고 있고요. 그러면 제목을 이거 바꿔야 돼요. 참에 박창진 을들의 연대 네, 을들, 앞으로 바꾸세요. 네, 을들의 연대 또는 박창진 을을 위한 TV 아 박창진 을 TV로 하든지 아니나 박창진 TV로 하세요. 유명하신 네, 분이니까 앞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눌렀습니다. 네, 별로 지금 올라와 있는 게 아니 없죠. 그래도 보니까 구독자 1,350명이네요. 10년 전 사진 진짜 이분 네. 누구신가요? 10년 전 사진. 아니 그래서 진짜 그때 네. 모습이 너무 각인이 돼 있으셔갖고 매번 방송 나오면. 잘 모르겠다. 얼굴이 변, 뭐 어떻게 됐다. 이런 얘기 많이 하시죠. 예. 정말 많습니다. 자, 그래서 승승장 우주세상 계획 좀 더 말하고 서서히 이제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5분 정도 남았습니다. 저희 승승장군은 언제 어디서든 불러주시면 이번 총선에서 심혈을 다해서 저희가 단체로 달려가서 힘을 실어드리고 또 우리 대국민들과 호흡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의 몰빵 투표를 위해서 여러분은 지민 비민이군요. 아, 그냥 우정, 지역도 민주당 우리 민주당 후보였으니까 민주당. 네, 민민인데 민주당의 후보였던 사람들이 네. 어떻게 네.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네. 우리는 비례도 무조건 네. 민주당 더불어민주연합입니다. 우리 네. 응원합니다님께서 승승한 유세당 화이팅! 나태진님께서 의리 있으시네요. 네. 김강동철 위원님께서도 승승한 유세당 화이팅! 정말 되게 많은 멤버 스피님께서도 반갑습니다. 축복사님께서 이런 분들 우리 민에 잘 키워서 좋은 국회의원 되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예, 계속 응원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나태진님 정의당 탈당 잘하셨어요. 민당이 들어오면 가능합니다. 예, 특별히 제가 소개해드렸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저도 그렇게 공감하고 있어가지고요. 실시간에 좋은 예. 댓글들이 많네요. 아니 저는 지금 제 그 박영선 대박영선 TV에 잘못하면 몽둥이 타작이라는 분이 이게 수익 창출 저 아직 시작 안 한 것 같은데 5천 원을 지금 쏜 거예요. 첫 쇼프챗인가요? 대박이었던 팀이 첫 쇼프챗입니다 여러분. 박수합니다. 쇼프챗이에요. 깜짝 놀랐어요. 벌써 지금. 구독자가 7,230명입니다. 박창진 TV는 개설한 지 몇 년 됐는데 아직 1,500명인데 대박이었던 팀은 개설한 지 지금 한 달 만에 7,200명. 와. 해피룸님께서도 2만원 슈퍼챗을 쏘셨어요. 와, 감사합니다. 오늘 첫 게시입니다. 오늘 첫 게시. 박영선 언론장 제가 출연료도 제대로 못 드리고 있는데 이렇게 슈퍼챗 쏴주시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밥 잘 사주시니까 또 쏘라고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제가 다 베푼 만큼 네, 되돌아오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김명숙 선생님도 돌아오셨고 사랑된 이별님도 돌아오셨고요. 우리 박영선 TV 인사이트 TV에도 오늘도 예쁜 스타일 OS님 바이솔님 많이들 들어오셨습니다. 인사TV님까지요. 인사TV님이 박창진 사무장님 팬이시래요. 감사합니다. 예, 자 두 분이서 승상우재단 이제 다 이야기했나요? 네 저희는 지금 이렇게 중앙선대위에서 뭐 지휘가 있고 본부를 만들어야 되고 하는 거 기다릴 새 없습니다.
하루라도 한 시간이라도 더 많은 사람 만나야 돼서 조직이 없어도 뭐 명칭이 없어도 그냥 파란 목도리 메고 아, 이 후보 좋은 후보입니다라고 같이 걸어라도 다닐 수 있으면 아니 뭐 종이라도 맞들겠다라는 각오이기 때문에 뭐든 시켜만 주시면 가서 화이팅하고 힘 보태드리고 민주당 총선 승리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네, 각오와 결의로 함께 움직이고 있습니다. 또 제가 20, 네. 24년 동안 안녕하십니까만 했지 않습니까? 아. 제가 안녕하십니까 하면 모두 다 주목하십니다. 그러니까 네. 제가 어떤 도움이라도 드릴 각오가 되어 있으니까 많이 불러주시고 또 찾아가겠습니다. 아, 많이 알아보셔요. 대전 야인시대님께서 박창진의 의린시대 말고 야인시대를 있다고 의린 시대, 의린 시대, 의인간 시대. 네, 어유. 좀 발음이 좀 어렵긴 한데 아주 취지는 좋네요. 네, 민지만님께서 박찬희 삼촌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했네요. 아, 감사합니다. 민지만님 고맙습니다. 명자 HEO님께서 진짜 선당 후사다 이렇게 구독했다고 하면서. 아유,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이 두 분이 실제 지금 남들은 지금 컷오프 됐거나 경선 떨어졌거나 아니면 비례에서 밀리신 분들은. 지금 거의 뭐 헤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그 고통과 충격이 너무 크대요. 좀 여러분 위로를 해드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맞습니다. 예. 응원했던 후보가 탈락한 것만 위로하지 마시고요. 비판했던 후보들 있잖아요. 어쨌든 컷오프 됐거나 경선에 탈락한 후보들이나 분들 있잖아요. 어쨌든 나간 분들은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탈당한 분들 네. 근데 남아있는 분들한테는 마음의 위로가 필요하죠. 조롱이나 네. 잘 됐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어쨌든 더 많은 위로와 응원이 필요합니다. 그 너무 큰 충격이랍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온 팀이 잘 민주당 온 팀, 범진보 야권 개혁세력 온 팀 만들어야 되잖아요. 지금 뭐 녹색정의당이 어쩔 수 없다더라도 진보당, 사회민주당, 열린민주당, 기본소득당 만든 새진보연합, 그다음에 우리 민주당 그 만든 더불어민주연합, 거기는 또 기본사회라든지 여러 시민단체들 함께하고 있거든요. 민생경제로도 그분들하고 응원하고 있고 우리끼리는 좀 더 많이 위로하고 다. 안 나가고 있는 분들은 더 응원해 주시면 위로는 그렇게 해주시고 나간 사람들도 네. 안 됐다고는 해 주십시오. 네. 인간적으로는 안 됐죠 다. 위로는 다 해 주시고 저희는 승승장구 몰빵입니다. 저희 예? 진짜 선당우사를 시사하는 박영선 네. 박창진 저는 사실은 우리 신랑이 그래요. 너 미쳤니? 왜 이렇게 열심히 하니? 이런 건 미쳐도 됩니다. 비례대표 네. 후보가 다른 되지 않고 안 되고. 기자회견문 써 뭘 고발하려고 그래. 뭐 막 나쁜 막 후보들 막 저녁 내 막 작업하고 있고 이러니까 너 정말 좀 이렇게 이렇게 충격을 그렇게 극복하는 거니? 아, 이렇게 하길래 나는 일로 지금은 아무도 눈에 보이는 거 없어. 한일전이야. 네. 독립운동한다는 마음으로 네. 윤석열 일당들 심판해야 되겠다. 이거밖에 보이지 않는다. 라고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우리 잘못하면 목리 타장님이 이번에는 인사이트 팀으로 가셔가지고요. 서산의 서산태안 조한기 후보님 너무 애쓰신다고. 네. 거기도 네. 지금 계속 민원이 채용은 안 되고 있거든요. 네. 서천 보령의 나소열 후보님 지금 선전하고 있는데 제발 서산태안에서도 조한기 후보님 꼭 당선됐으면 좋겠습니다. 잘못하면 목리 타장님 감사합니다. 자 이제. 그렇죠. 이제 벌써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 되고 있죠. 1시간 네. 10분 가까이 했습니다. 네, 네. 두 분이서 마무리 인사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오늘 어쨌든 박창진 사무장님 모셨는데 많은 이야기, 깊은 이야기 아직 조금 꺼내기만 시작하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종종 모셔서 뭐 못다한 이야기들, 더할 기회들 만들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필요하면은 또 을들의 상담, 지원 이런 것들 또 말씀 주시면은 네네 뭐 언제든지 많은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입법화 과정, 정책화 과정들 또 싸워서 이겨본 경험이 있으니 상담도 또 해주면서 또 함께 네. 연대하는 네. 과정을 겪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저도 뭐 앞으로 뭘 해야 되지, 누구를 더 이렇게 문제를 삼고 후보들을 혼내줘야지 국민의힘 후보들을 국민의힘 윤석열과 한동훈 이 파행을 끝까지 가게 해서 우리가 이겨야 되겠다 생각으로 사실은 제국민 선거는 다음 주고요. 네네. 사전투표는 지금 2주일도 안 남았습니다. 네. 4월이죠. 네. 그리고 그 4월 3일부터는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이 들어가요. 깜깜이가 들어가는데 앞으로 정말 십 며칠밖에 안 남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국민들에게 민주당의 모든 진영들, 세력들, 우리 당원들은 한 명 한 명 개인이 하루에 3명씩, 5명씩 연락하고 투표해달라고 해야 되고 특히
지금 뭐 서산에 조한기 후보나 격차가 안 나는 곳들은 정말 모두 집중으로 지원하고 돕고 해야 될 시기인 것 같습니다. 저도 있는 모든 힘을 다해 드릴 거고요. 우리 또 현장에서 만나면 아는 척 해주시고요. 그리고 오늘 첫 슈퍼챗 세 분이나 쏴주셨습니다. 와, 세 분이나 쏴주셨는데 정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야, 네. 영광인 날입니다. 대박연선 TV 대박이다. 대박입니다. 네. 우리 예, 또 참, 마무리 네. 발언해 주시죠. 뭐 저는 슈퍼챗은 못 받았지만 대신 여러분들의 마음의 슈퍼챗을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응원의 메시지들 너무 많이 보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아직도 저를 기억하고 또 팬이라고 말씀까지 해주셔서 참으로 많은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힘도 없고요. 앞으로 자주 더 이제 여러분하고 소통할 수 있는 이런 기회들을 저 스스로도 만들고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기 안진걸 TV에도 또 자주 나올 수 있도록 하겠고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절체절명의 또 다른 위기가 현재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정말 민주진보 세력이 승리를 해야만 이 엄혹한 시절을 극복하고 새로운 미래를 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 젊은 세대들이 미래를 정말 계속해서 낙담하는 이유 중에 큰 이유가 이 정치가 퇴보하고 있고 정치가 만든 제도들이 우리 사회를 더 발전시키지 진보에 나가지 못하게 하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는 살짝 쉬어가는 입장이지만 새로운 진보의 가치를 열기 위해서 한 힘을 모아서 계속 승승장구 팀으로서 민주진보 계열의 힘을 실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앞으로 이제 선거 기간 동안 길거리나 어떤 현장에서 뵙게 되면 꼭 아는 척해 주시면 제가 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도 적극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네. 여러분, 박창희 사무장님은 쉬어간다고 하셨는데 아닙니다. 지금 실수하는 곳에만 후보들은 더 바쁘실 거예요. 저희들도 그래야 되고. 저희들도 다음 주 월요일 날도 박경미, 이제 험지에서 일하신 분들, 박경미 전 차관대님 지금 강남 병인각이잖아요. 제일 험지. 그리고 내일은, 다음 주 월요일 저녁은 박경미 대변인 오시고요. 박영선 평론가님이랑 셋이 방송할 거고요. 내일은 서초갑. 김한나 청년 변호사님. 거기도 진짜 엄지거든요. 조은희 전 서초구청장. 그 이태원 참사 오적 중에 하나로 뽑혀낸 사람입니다. 특별법 끝까지 반대해가지고요. 시민단체가 낙선 명단 올렸던데 내일 저녁에 그분도 옵니다. 내일은 또 9시 10분에 오스트, 국민의힘 오스트 명단 두 번째 발표도 하고 이종섭 구속 엄벌촉구 기자회견 박창진 사무장님이랑 함께 합니다. 을드는데. 그 다음에 오후 2시 10분에는 송영길 전 대표님. 그 도주의료도 없고 도주의료도 없고 증거면허 의료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 판사도 6월 달 안에 재판 안 끝난다 그랬더니 6월이 구속 만료 기간이거든요. 그럼 보석으로 풀어줘야 되거든요. 보석 신청한 지 꽤 됐는데 지금 안 풀어주고 있어요. 그래서 내일 국회의원들과 함께 보석을 빨리 허용해라라는 호소 기자회견도 내일 오후 2시 10분 있습니다. 예, 특님 뭐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고요. 네, 두 가지 말씀드리는데 첫 번째는 어제 새벽에 박영선 TV를 실장 출 거절을 당했다가 바로 영상을 몇 개 삭제를 해가지고 신청이 된 거예요. 아, 네. 아, 감사합니다. 어제 새벽 4시 네, 네. 한 47분 정도에 신청이 돼서 네, 오늘 슈퍼셋 싸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우리 그 박창진 전 사무장님께 부탁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오늘 방송 마무리를 비행기 착륙처럼 한번 그렇게 하면서 마무리 하는 게 어떨까 해서 네, 제가 이걸 쇼츠를 하나 만들까 해서 네 방송을 끝내는 거를 네, 비행기 착륙처럼 네, 네, 비행기 착륙처럼 그 방송 멘트로 아, 이륙 좋아요 이륙 좋습니다 착륙이 아니라 이륙 네 이륙으로 이렇게 함께 세 명이 함께 시청자 여러분 오늘 이 방송의 책임 사무장 박창진 그리고 함께하고 있는 박영선 안진걸입니다. 저희 이 방송 다음 도약을 위해 또 새로운 진보의 장을 열기 위해 이륙하겠습니다. 이름 될까요? 이륙 해주시면 손으로 하겠습니다. 이륙. 이륙. 저도 해주셔야죠. 뭘 하죠? 안전벨트? 다시 영어 버린 것 같아. 다시 들었어. 아니 그게 손님으로 얘기해야 돼. 다시. 자 영어로 얘기해야 되니까. 제가 이륙 손으로 할게요. 자 저희. 네. 저희 안진걸 TV와 박영선 TV 또 박창진의 을들의 연대 이륙하겠습니다. 안전한 이륙을 위해 좌석 벨트 꼭 매주시고요. 저희 비행기, 저희 프로그램, 저희 새로운 진보의 세력들 힘을 실어서
안전한 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제 이륙하겠습니다. 와! 영희님께서 대방의 형사님 반가워요. 이영희님께서 민낭 물방 드려도 인주 박창진님 짝짝짝짝짝 보내주셨습니다. 이영희님, 영희님 각각 다른 분인데 감사합니다. 예, 내일은 아침 9시 20분에 다시 한번 국민의힘 오스트 후보 두 번째 명단 발표 기자회견, 이종섭 구속원벌처 기자회견, 박창희 사모님 제가 하고요. 오후 2시 10분에는 박찬호 사장도 또 오세요. 송영길 대표님. 아, 그러면 오후 2시 10분에 다른 분들과 함께 송영길 전 대표님 석방 촉구. 네. 보석은 받아줘야죠. 재판을 맞더라도 도망갈 분이 아니기 때문에. 또 정치활동도 선언했는데 공정하게 정치활동을 하게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2시 기장 있고 저녁에는 김안나 청년 변호사 서초갑의 정말 흠지중흠지 6시 50분에 방송이 있습니다. 여러분 방송 마칩니다. 안녕. 안녕. 인사이트 TV, 대박영선 TV, 박찬진 TV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2626. 지난 10년간 매달 20만 원씩 꼬박꼬박 보험 넣은 김호구 씨. 40줄에 처음 병원 신세를 졌는데 과연 그 보장 금액은? 꼴랑 100만 원이요. 왜 이렇게 실망스러운 겁니까? 제가 뭘 잘못한 겁니까? 보험 손해보지 마세요. 최고의 전문가들이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보험으로 맞춤형 리모델링 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마이보험 체크하세요. 검색창에 마이보험 체크.